네,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현남 기자, 조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정리를 못한 상태죠? 네, 불이 난 모텔 앞입니다. 오후까지 경찰과 국립수사연구원이 1차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 모텔 앞은 이렇게 진입금지 라인이 길게 쳐져 있고요. 바닥엔 진화 과정이나 투숙객 탈출 과정에서 창문을 깬 흔적으로 보이는 유리 조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해들을 보면 당시 탈출 과정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가장 걱정이 중상자가 많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화재 당시 4층에 있던 40대 남성 투숙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중 5명이 의식이 없고 위독하다고 합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지는 이 중환자 5명의 치료 경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일을 겪으면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웬만한 모텔에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그 모텔에는 그 법의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그게 없었다면서요. 네, 불이 난 모텔은 1997년 지어졌습니다. 당시 11층 이상 숙박업소만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텔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현재 기준대로 해도 이 모텔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입니다.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울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새벽 시간대 깊이 잠든 투숙객 등이 듣지 못해 소방대원들이 문을 두들겨 깨워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모텔 화재 현장에서 SBS 전 연남입니다.